옆으로 가만히 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니 잘했어요. 민파 썰톤 정확히 지키고. 형 좀 만들 수 있어? 아까? 잠시 도와줄게. 만들. 꽃 만들까? 억지로 이렇게 하면 좀 더 무섭게 할 수 있는지 약간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이렇게 웃고 쳐다보고 이렇게 웃으면 되나요? 출구 이쪽입니다. 그럼 여기서 안 도됐을 때? 안 도됐을 때? 자, 미미 나에서 제가 아 미미야 펌 좋다. 근데 만만치 않은 대행이라서 네. 제가 규필 사원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아 규필 사원 또 나갔나요? 네. 아 어떤 의뢰였을지 한번 볼까요? 네. 궁금합니다. 둘이 왜 나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내뚱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나혜승, 아빠 이한솔입니다. 네 쌍둥이. 와. 2019년 하온이, 하민이, 하음이, 하준이가 태어나고. 어머머.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가끔은 육아에서 벗어나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육아야? 육아? 여행이나 맛집 투어는 꿈도 못 꾸고요. 저희 그렇게 좋아하는 양꼬치도 4년 넘게 못 먹고 있습니다. 4년 넘게 양꼬치 못 먹었다고? 그래서 부름부름 대행사에 내뚱이의 육아 대행을 신청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 마이 갓. 우와. 아, 큰일 났네. 이랬습니다. 아, 이건 난 못한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야. 와. 근데 지금 저 의뢰를 맡기는 두 분의 표정을 보니까 네. 드디어 해방이다. 아. 너무 행복해한 표정이야. 둘만의 데이트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렇지. 육아는 쉽지 않아. 살면서 거의 손꼽힐 정도로 제일 힘든 날이었어요, 저는. 만물 트럭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훨씬 힘들었어요, 저는. 아, 그 정도야? 아, 지금 이 정도면은 야, 뭐. 우리가 육아 대행도 하는구나. 와. 무섭지만 않게 우리가 든든 나가시죠. 오케이. 애들이 좋아야 되는데. 애들이 많이 좋아야 되는데. 아, 애들이 좋아하게끔 이렇게 아, 너무 잘 해줬구나, 의상을. 장비가 와. 진짜 상어 같아요. 난 상어 같지. 찰떡이. 애기들 이랬었구나. 백설공주랑 상어 왔어요. 아기 상어 왔습니다. 아기 상어가 너무 커. 백설공주. 누가 오셨네. 백설공주 왔나 봐. 백설공주 왔나 봐. 아, 문 열게. 아빠가 제일 오, 공주랑 상어가 어때? 나갈 생각이 아주 행복했네 아주. 네. 아주 그냥 오, 애들이 그래도 두근두근 했었구나. 몰랐어요, 그쵸? 몰랐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애들 굳었다. 아, 상어 보고 놀란 것 같은데? 형, 지금 상어 보고 놀랬다. 아기 상어 뚜뚜뚜뚜뚜 아기 상어 뚜뚜뚜뚜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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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뒷걸음 치신다. 끝났다. 오케이. 낯을 조금 가려서. 대화를 좀 해보자. 야,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어디 자리 알려드리자. 아, 이뻐. 귀여워. 걷는 것도 똑같은데. 니네 자리야. 안녕. 반가워. 하준이. 하준이? 네. 하준이가 여기구나. 하준. 눈높이로 또 앉아서 얘기해 주는구나. 아이고 이뻐라. 어이야. 어 숨어요. 어디 들어가요. 못 찾아요. 공주님이네 공주님. 하미 요술봉 가져볼래요? 요술봉 가져볼래요? 반짝반짝 목걸이 떴어. 확실히 톤이 다르니까. 그렇지. 아, 요술봉을 꺾네요. 너 백설공주 좋아하는구나. 상어 외롭네. 젤리곰 여기 있지요. 야, 미미 앞에 모인 것 봐. 일로 와. 아, 가자. 앉아봐, 여기. 상어 삼촌 손이 엄청 큰데?
어제 늑둥이가 엄마랑 아빠한테 장난감 주문한 거 있지? 하음이 그 화장하는 거 엄마 사오라고. 그거 사올게. 사오라고 그만큼 나도. 아, 그러니까.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상층이나 이런 그림 그리자. 진짜 너무 막연했어. 아까 엄마 금방 오늘, 왔잖아. 아까 엄마 나가다 금방 왔지? 그래. 이번에도 금방 올 거야. 금방 와요. 엄마 인사해줘. 그래, 인사해줘, 인사해줘. 애들이 나가면 대행 실패인 거잖아요. 어. 그렇지. 어, 안 나가야 돼, 애들이. 영상 끝이지. 어, 아유, 엄마. 아. 예. 예. 일로 와. 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뭔데, 이게 자꾸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이거? 형 이게 뭐예요? 메이크업 박스야? 비장의 카드가 지금. 비장의 카드가. 저게 뭐 먹을 게 있나? 무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보석? 보석? 보물 아니야. 보물? 이따 한번 물어볼까? 뭐 들어있나? 야 냅둥아, 이거 가서 핑크 박스. 이거 핑크 박스, 핑크 박스 할 거야. 핑크 박스 빨리 와. 핑크 박스 하자. 핑크 박스 빨리 와. 핑크 박스 하자. 야, 미도들 빵. 야, 미도들 빵. 안녕. 야, 이거 핑크 박스 열게요. 빨리 모이세요, 빨리. 오, 이제 가네. 와, 형 잘 갖고 왔다. 야, 나 이제 멋있었네. 애들을 케어할 때 무조건 핑크 박스. 핑크 박스에 지금 다 넘어갔어. 아니, 지금 뭔데? 뭐길래? 에, 저기 앉아보세요, 다들. 자, 핑크 박스가 엽니다. 네, 엽니다. 아, 엽니다, 핑크 박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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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조심해. 조심, 조심, 조심. 뭐 애들이 좋아하는 게 나와야 될 텐데. 두둔! 이야, 이게 뭐야, 이거. 뭔데? 이거 PPL이에요, 이거 뭐야? 핑크박스가 PPL이야?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PPL이야? 아, 애들이 와. 좋아하는 거야, 진짜로. 네, 애기들이. 어, 애기들이. 아, 애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어, 정말 좋아하는 걸 막 좋아하는 게 다 골라서 갖고 온 거야. 와, 우와, 이거. 이야, 핀박. 야, 이야, 어. 야, 이야, 딱지, 딱지, 딱지.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건데. 아, 이제 하준이만 집중으로 파는 거구나, 이제 우니까. 이거 뭐야? 뽀로로 스티커. 이거 알아, 뽀로로 스티커? 이거 진짜 이거를 삼촌 몸에 붙일 거야. 하준이가 원하는데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어, 붙여봐. 오, 나눠주네 우리 하민이가. 오, 하민이 건 어디 있어요? 하민이 건 따놔주세요. 옳지. 아, 미미가 애들을 잘 보네. 미미는 되게 여유 있어. 오. 어, 아이고. 아니야? 해볼까? 착 쳐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럼 삼촌 누워 있을게. 삼촌 몸에 다 붙여. 스티커 다 붙여봐. 하민이도 붙여. 어, 붙여 붙여. 뭐야, 하준아? 이거 봐. 아, 아, 벌써? 야, 저 찬스를 이제 벌써 쓰나요? 나도 저랬을 것 같아. 네. 어. 그것도 붙이자. 어, 어, 그렇지. 어때요? 어, 좋아. 다 붙여. 아, 좋네. 이거 붙여볼까? 하민이가 떼보자. 아, 잘하네. 어, 상어 붙여버려. 어, 붙여버려. 붙여버려. 계속 붙여. 여기다 붙여. 그렇지. 어. 야, 그 스티커 다 붙여야 돼. 또 뭐 붙일까? 어. 어, 삼촌 다 보고 있어요. 그렇지. 누가 안 붙이는지. 어, 아, 좋아. 눈을 감고 있는데. 아, 했어. 나 이제 다 했는데. 어, 그래. 나 이제 다 했어. 다 붙이자. 다 했어. 누가 더 했어? 아니. 누가 제일 빨라? 이야, 너무 빨라. 넌 진짜. 상어, 어, 물을 가만히 있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니다. 민파, 썰톤 정확히 지키고. 자, 놀이방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놀이방? 놀이방 이모 따라오세요. 아, 애들이 한 번에 다 여기에요? 같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야, 이제 장난감 진짜 많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플레이라. 어, 플레이인 것 같은데 하나씩 챙겨볼까? 점토 가지고 놀까? 어, 저 점토 재밌었어요. 하나씩 챙겨보자. 마음에 드는 색깔 하나씩 챙겨보자. 점토 먼저. 뭐 할까요? 삼촌도 하나 줘, 점토. 점토. 가자. 밖으로 갖고 나가자. 자, 나갑시다. 아유, 고마워, 누나. 가자, 가자. 우선은 자기 자리에 앉는다. 실시. 실시? 실시. 약간 좀 실시? 강하게 나왔어, 강하게. 아, 어, 이게 캐릭터를 좀 바꿔봤구나. 제압을 좀 했어야 됐어. 아, 그치. 아, 기선제압 중요해요. 카리스마.
같은데요. 어, 내가 카리스마를 좀 네, 보여줘요. 자기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우린 점토를 갖고 놉시다. 하은님 뭐 좋아해? 고기? 오케이. 한 삼촌 고기 만들어줄게. 자. 나 고기 좋아해. 너, 아, 야. 소고기. 소고기? 우린 뭐 만들까? 우린 상어 만들까? 똥 만들 거야. 오뚱신 만들어. 나도 똥 만들. 똥 만들 거야. 그럼 똥을 우리가 먼저 만들자. 똥 오뚱신 만들어줄게. 오뚱신. 나도 똥 만들야. 아, 똥만두? 똥 만두야. 아. 애 운다. 애 운다. 똥만두가 뭐야? 왜 이렇게 말도 애 울어요. 소동이. 똥 만두. 똥 만두. 아자 미안해. 아예 애들 얘기를 듣질 않네. 우리 아기 상어가. 무슨 잘못했어? 고기 만두. 우와 고기 만두예요. 이렇게 물 이렇게 꼬여 맛있겠다. 오! 야 미미 잘한다. 야 미미 잘한다. 차분해. 만 진짜. 어린이집 선생님. 네. 이거를 군만두로 만들어 봐. 반으로 이렇게 접어봐. 이렇게 접어서 봐봐. 끝에 뚱.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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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손을 이렇게 꾹꾹 눌러봐. 그렇지, 그럼 만두가 되지. 옳지. 만두. 아~ 만두. 아~ 야, 빵빵 터지네. 야, 빵빵 터지네. 자동차 만들 수 있어? 아, 그다? 아, 잠시 도와줄게, 만들. 꽃 만들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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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저 손 드는 사람 하나 둘 셋. 오. 오. 자 하원님 빨랐어요. 야 진행 잘한다. 오 빠르다 하준이. 오 잘한다. 아이고 하민이 되겠어요. 오 혼자서 잘했다. 어머. 하민 다 먹었어요? 어, 잘했어. 다 먹었어요. 얘도 이렇게 약을 잘 먹어? 아프지 마렴. 야, 근데 아, 진짜 아니 1분도 안 쉬네. 아니, 어머, 손톱도 예쁘게 했고 약도 먹었고 우리 이제 공차게 밖에서 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옷을 갈아입어야지, 그죠? 그런데 모기약도 발라야 돼. 모기약도 발라야 돼. 발라야 돼. 또 뭐 발라야 돼? 로션도 발라야 돼. 로션 발라야 돼. 로션 바르고. 자, 외출 준비할까요? 외출 좀 나갈 준비할까요? 나갈 준비? 자, 누구 먼저 로션? 자, 오세요, 줄 주세요. 얼굴 바르고. 얼굴 바르고. 아이고 이쁘다. 아 애들이 완전 미미한테 그냥 푹 빠졌네. 모기약 여기 있지? 아이. 자 이모가 줄 거예요. 딱 나란히 쓰세요. 나란히 딱 쓰세요. 앉으세요. 자 팔 드세요. 문질러야 되는데. 문질러야 돼요. 이미 안녕하세요. 큰일 났죠. 이렇게? 아, 이번 대응은 뭐. 이렇게? 맞아요? 이제 규필 삼촌이 우리 내뚱이 먹을 간식만 챙기면 나가는 거예요. 알겠지? 손이 느려서 아 미안해요. 사랑의 총알이. 사랑의 총알. 이모한테 쏴줘 사랑의 총알. 사랑의 총알. 야, 님이 진짜 잘 놀아준다. 사랑의 총알. 사랑의 총알. 아직 안 넘어. 아니 보니까 지난주부터 칼 포장부터 이 형 포장이 엉망이네. 뭘 쌍수 하는 게 안 되는구나. 트럭에서부터 알아봤잖아. 그치? 미안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몰랐어. 나 이제 밖에서 미미는 밖에서 이렇게 고급부터 하고 있는데. 됐. 자, 출발할까요? 끝나다. 가자. 여기가 어디야? 가서 재밌게 놀자. 네, 좋았어. 아, 축구클럽. 군대 였어요? 실내. 자, 내뚱이. 자, 이제 체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코스 좋네. 달려가서 손 안 대고 뒷짐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시작!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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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어, 누가 손 쓰는 것 같은데? 누가 손? 손. 손 안 쓰고. 누가 손 안 써야 되는데? 누가 손 쓰는 것 같은데? 어, 누가 손 쓰는 것 같은데? 누가 손? 손 안 쓰고. 누가 손 안 써야 되는데 누가 손 쓰는 것 같은데. 하준이 빨리 먹어야지. 하준이 빨리 먹어야지. 하준이 화이팅. 먹어야지. 오. 한. 오. 한. 오 하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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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아 잘했다.
어, 왼쪽 왼쪽 하진아 여기. 그렇지. 여기. 그렇지. 계속 던져. 오, 야. 야, 하얀색. 끝. 야, 규피 형 살 빠졌겠다. 많이 빠졌어. 어. 린이 이겼다. 린이 이겼다. 내가 이겼네. 어. 린이 이겼다. 이겼어요. 아, 그래 졌어? 내가 이겼네. 야. 아, 다 이겼다. 다 맞아, 이겼어. 다 이겼어. 다 이겼어요. 아, 다 이겼어, 다 이겼어. 다 이겼어. 그런 게 어딨어. 다 이겼어. 어. 따다. 따다. 아, 자동차. 그렇겠다. 내뚱이 집으로 갈까요? 가시죠. 네. 목소리 크게. 집으로 갈까요?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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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그렇죠. 손을 닦을까요? 자, 손 닦고 이모 따라 이제 비비고 손가락 벌려서 비비고. 자, 다음. 아, 발이 너무 예쁘시다. 야, 미미는 안 지치는구나. 손톱이 안 떨어져. 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됐어요, 손님 끝났어요. 자, 다음 손님 오세요. 집안 처음 사는 건데 가보자. 애들 살 수 있을려나? 아, 애들이랑 같이 사는구나. 자, 가자. 내뚱이 일로 오세요. 드세요, 여기. 다 씻고, 어머, 어 삼촌이. 야. 김밥 만든다. 맛있겠다. 나 부터 열었는데. 자, 이거 그러면 밥 먹고 맛있게 참치김밥 먹고 할까?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막 만드는 거 어때요? 알겠어. 내뚱이들 참치김밥 먹고 갑시다. 게임 먼저 하고 싶어. 배고프지 않습니까? 김밥 먹고 싶지 않습니까? 뭐 쉽게 훔쳤네. 김밥 맛있게 먹읍시다. 김밥 맛있게 먹자. 자, 일로 앉으세요. 와보세요. 자, 내뚱이들 앉으세요. 앞에 저 김 하나씩 넣고. 자, 김 하나씩. 꼬마 김밥 만드는 거야, 꼬마 김밥. 자, 뭐 하세요? 다 골고루 펴보세요. 잘한다. 응, 오, 잘한다. 진짜 하은미 진짜 잘하네. 하은미는 이렇게. 자자자 자, 자,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자, 김 잡고. 자. 자, 맙니다. 끝에를 제일 잘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아이, 이렇게 말아서. 형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 싸고. 저 그렇지.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 돼. 어, 이거 하. 잘했네. 똑똑해, 똑똑해. 오, 동그래졌네. 우와, 오, 잘 만들었네. 진짜. 이거 돌립니다. 들들들들들들들들. 그다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봐. 어, 입으로 넣으세요 이제. 그다음에 조그맣게 잘라 먹어야 돼. 어, 어때요? 이모 만든 거? 이쁘지? 하나 먹고, 하나 먹고. 오, 오, 잘 먹어, 잘 먹어. 오, 오, 잘 먹어, 오, 잘 먹어. 음이 어때? 맛있어요. 네. 더 주세요, 오케이. 엄청 맛있다. 엄청 맛있어요. 먹을 사람. 아이고, 맛있어. 또. 야, 미미야, 너 어린이집 선생님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 잘한다. 그렇지, 어. 근데 요걸. 응. 뭐야? 잘 먹게. 해봐, 하준이. 이거 말아요. 엄마 왔나?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왔어? 야, 일단 표정 봐. 와, 퇴근이다 이거 아니야. 와, 퇴근이다. 와, 퇴근이다. 규피 형 표정 좀 보자. 표정 야, 보자. 세상 표정 좋다. 세상 표정 좋아. 엄마 왔나? 엄마 왔다. 남편 표정은 안 좋아.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하준이가 만들었어요, 있어. 이거. 야, 하준이 잘했어. 이따 보자, 이따가 보자. 어. 아빠 울러오르네. 운다? 울어라, 재밌게. 저렇게 빨리 일어난다고? 뭐 안아주지도 않아, 애들을. 안아주고 사진도 안 찍어. 점프하는 줄 알았는데, 점프냥 가? 와, 해보자, 해보자. 그래, 안아줘, 그래. 아이고. 그래, 할 건 해줘야지, 그래. 고생했어, 준이. 어? 또 봐. 언니 사랑해줄 거야. 사랑해, 알죠? 많이 티나졌나 봐. 그러니까. 마음을 준 만큼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간다. 간다. 쿨하게 가겠다. 어. 같이 갈 때는. 갈 때는.
알겠습니다. 빨리 가볼게요. 야, 이거 아. 야, 아, 이번 대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라 외부 대행을 좀 맡겼어요. 아, 전문가를 모셨나요? 예. 네. 자, 들어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악덕 사장님. 제 크리에이터 랄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미미님 때문에 섭외가 네. 와서 나온 거였거든요. 너무 뵙고 싶고 너무 친근하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저 장경련 왔거든요. 이거 하다가? 네, 이거 하다가. 진짜. 아, 실제로 정말로. 실제로. 입술이 난 너무 피곤하셔갖고 이렇게. 어, 나온다. 아, 진짜. 어, 나온다. 아. 와, 제 입이 막 계속 움직이는 거야. 저 마음에 안 들죠. 기가 많이 빨려. 아, 엔진 느낌, 엔진 느낌. 앉자마자 이렇게 힘든 거는 처음이다라고 얘기하신 거는 보통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아니었다니까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아, 뭐야? 왜 그래? 저는 민속촌의 귀염둥이 무당귀신이에요. 귀신한테서 사생활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배우 지망생이에요. 아. 이번에 꿈같은 오디션 기회가 왔는데 혹시 저보다 오싹하고 무섭게 해주실 배우분 있으실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귀신을 해줄 분? 아, 귀신 대행이라고 다녀왔습니다. 민속촌 귀신의 집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아니. 꼭 아, 강추합니다. 더 무서울 것 같아. 스토리도 있어요. 무서워요. 무섭다고? 아니, 왜냐면 무서워. 민속촌에 거지도 있고 양반도 있고 다 있잖아요, 배우들. 네. 그분들이 다 배우들이에요. 맞아요. 연기를 너무 잘해. 잘하지. 엄청 잘하지. 어, 야바위꾼도 있고 그러거든. 아마 귀신 연기도 되게 리얼하게 했어야 됐을 맞아요. 거야. 맞아요. 아, 민속촌 좋지. 난 저기 진짜 촬영 많이 했고. 어우. 어우. 진짜 걸려있는 거 자체도. 시작부터가 장난이 아니네. 너무 무서워 보이네. 아, 실제 흉가가 저렇게 생겼거든. 아, 진짜 진짜 무섭다니까요, 진짜. 네, 저는 한국민속촌 콘텐츠 기획팀 송성철 PD라고 아, 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귀굴 혈안식기 대행 의뢰를 받으셨는데 네, 맞아요. 혹시 어떤 콘텐츠인지 알고 귀신의 집에서 네. 귀신의 역할을 한다 네. 까지만 알고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잘 그 이런 스토리도 잘더 무섭잖아. 네. 맞아, 그치? 맞아, 맞아, 이런 맞아, 스토리 맞아. 알고 들어가는 게더 무서워. 맞아. 귀굴은 조선시대 중전 윤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파서 무당 이화라는 사람이 씻긴 구슬을 합니다. 씻겼다는 거. 네, 나으라고 구슬했는데 그 진영군이 죽게 돼요. 구슬을 했는데도? 네, 그래서 중전 윤 씨가 화가 나서 그 밑에 있던 궁녀나 상궁들을 모두 다 죽여서 버린 곳이 귀굴이 됐고요. 안 내쳤구나. 네. 그리고 그 귀굴의 두 번째 이야기인 오늘의 혈안식기는 무당 유화가 그런 포악한 중전 윤 씨에게 매흉구시라는 공격적인 구슬을 합니다. 어후. 그 무당은 어딨죠? 무당이 그 역할을 이제 하러 오신 거예요. 어? 어? 저 그 역할 제가요? 분장 받으러. 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 여기도 무서워. 마음의 진정 좀 하고 미미님이 구미호 분장 나. 오. 이미 무서울 것 같아. 안 해서 몰랐는데 완전 하얗게 하는 네. 거예요? 어 해줬죠 해줬죠. 오 앞집을 튀니까 확 무서워지네. 캐치 같지 않아요 캐치? 어. 이거를 좀 어두운 데서 보면 무섭긴 하겠다.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약간 입술을 하니까 들어가고 하니까 아, 이제 나오네 나와. 어, 어이구 아이고. 갈까요? 배우분들한테 연기 꿀팁을 좀 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와, 이 저렇게 휴식하고 계세요, 귀신님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거의 막 들리셨던데요? 들리셔가지고 너무 리얼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무섭게 할 수 있는지 약간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약간 일단 힘을 줘야 돼요, 눈에 이렇게.
아우. 그렇죠. 그래 주고. 해주세요. 그다음. 째려봐요. 아 미미 귀여워. 뭐야? 째려봤지. 귀여운데? 째려봤는데요? 그리고 또 이 렌즈 군장의 효과가 또. 아 또 동공이 작아야. 저는 웃는 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웃는 게 지금도 무서워요. 이제 사실. 이렇게 보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셨다니까요 아까. 달려가면 무서워요. 이렇게 웃고 쳐다보고. 이렇게 웃으면 되나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잘해! 잘하는 거 아니야? 나쁘지 않아요? 엄청 잘하는데? 잘한다. 깜짝 놀랐어. 이제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배운 걸 토대로 나라 언니랑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들어가서 귀신이 아닌 사람으로 푹 쉬세요. 네, 돌아가세요. 무섭네. 그렇게 하니까. 뭐야? 뭐야? 야, 무섭다. 어머 어머 어머! 배웠구만! 배웠어요, 여기서. 와. 그래 그래. 고생이 많다 그래. 그래 그래. 빙의가 됐다 그래. 아. 아 이제 날라리 이제 그냥 무기 장착하죠 이제. 아유, 무섭다. 아, 무섭다. 무섭죠, 무섭죠. 와, 언니 진짜 무서워요. 확실히 분장하면은 힘이 생겨. 내가 누구로 보이니? 랄랄이고 비민 거는 거의 사람들 몰랐겠구나. 많이 아셨어요. 많이 알았어? 아, 진짜로? 랄랄도 평소에 저러고 다니니까. 그렇지. 어, 랄랄 아니야 이랬을 것 같아, 그렇지? 사실 오늘하고 그게 크게 안 달라. 어, 비슷 차이. 네. 오케이, 그럼 이제 놀래키러, 예! 놀래키러 가요 이제. Let's go! 끝났어, 준비도 끝났어. 저렇게 계속 돌아다녀야 돼. 진짜 놀랬어. 진짜 놀랬어. 진짜 놀랬어. 저거 진짜 놀랬어. 간 내놔. 간 내놔. 간 내놔!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잡지 마. 솔로 가. 저는 맛이 없어. 애들한테 가볼까? 그러니까. 어, 이거 나름 또 재밌겠다, 이것도. 넌 누구야? 애기한테 가볼까? 반응이 없어요. 표정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랬는데. 관심 없다. 멀었다, 미안하다. 멀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해. 맛있게 먹어. 맛있겠다, 야. 근데 민속 좀 밤에 무섭긴 해. 무섭지. 오 마이 갓. 이렇게 돼요. 어, 진짜 정말 정말 아, 실제로 이래요. 그러니까. 언니, 어, 언니 여기 무섭다. 혈안식기의 배우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까는 체험자였지만 이번에는 배우로서 고객들에게 무서움을 조금 전달해 주셔야 되는 막중한 역할을 가지고 네. 계십니다. 일단은 이화 무당 하시는 네. 분께서는 손님들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은 방울을 흔들면서 맞이를 해주시고 앞에 보시면은 출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 출구가 진짜 출구도 아니고 가짜 출구입니다. 네. 가짜 출구라서 진짜 출구인 것처럼 이쪽으로 가라고 인도를 한 다음에 음악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놈들아. 아까 했듯이 와다다다 하면서 고객들에게 달려가 주시면 됩니다. 네, 네. 하면은 이제 실제 무당이 하는 때 춤을 추시면 돼요. 두 번째 이쪽에 가짜 시체 누워 계시다가 네. 아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안심을 하는 순간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놀래키시는 역할을 잘 해주시면 아, 네네네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한 공간에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시체 한 명은 무당 이제 그러면은 잡다드리겠습니다. 네, 잡다드립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안 무서울 것 같아 내가. 약간 사람 같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손을 보면은 딱 보이더라고 사람인지 아닌지. 아 발이랑 손을 숨기는 거지. 사람. 어 가짜 손. 사람인지 모르게. 아 무섭다. 어? 그러면 언니 자세 잡고 전 이거 준비하고 이제 놀래켜봐요 이제. 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언니 화이팅. 아 무서워. 저렇게 어두워져.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언니 무서운데요? 어, 이게 진짜 무섭다. 이렇게 한번 놀래켜서 몰고 그다음에 더 와. 어, 여기 놀래키고.
어우, 사람 많다. 아, 이런 저 경우... 용감한 사람 많구나. 와. 네? 입고 입장한대요, 언니. 입장한대요, 입장한대. 어떻게 어떻게 잘 다듭니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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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원래 이런 거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떨리잖아. 맞아. 맞아. 온다. 대부분 다 저렇게 하고 있구나. 온다. 왔어. 소리 나오고요. 네. 방울 소리. 손님하고 기싸면서 지금 눌린 거야. 그래, 진 거야. 그거 되게 현타 올 것 같아. 아, 현타 제대로 올 것 같아. 사람들이 안 놀라면. 갑자기 잘 안 무서워요. 안 무섭게 생겼어요? 언니야, 저 바꿀래요? 정문은 아닌 것 같아요. 바꿔보잖아. 언니, 정말 무당 어렵네. 내가 무당. 언니. 역할 주겠어. 바꿔야 돼. 역할이 안 맞았던 거야. 안 되더라고. 작전 듣자. 달려오는 거 무슨? 슬프다. 아, 가슴이 너무 아프다 진짜로. 처음에 보자마자 안 놀래니까 달려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 놀래키는 걸로. 됐다, 손님. 야, 시동 건다. 좀 무섭다. 리액션 좋다. 좋다. 미미야. 달려. 아, 슬퍼. 이게 뭐야. 아, 타이밍이 안 맞았어. 어떻게 괜찮으세요, 잖아. 나 이번 대행 점수 2점 본다, 2점. 나 진짜로. 별점 2개 본다. 망했어. 어떻게 해야지 무서울까? 나도 숨어있다 나와야겠다. 나도 여기서 숨어있다가 봐야겠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래. 보이면. 처음부터 네. 보이면 같이 춤을 추니까.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그래, 안 보여야 돼. 오! 잘했어!
되게 시원해. 2점에서 3점을 올랐어. 아, 우리가 시원하네. 이마시로구나.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리고 여기서 안 도됐을 때? 어, 안 도됐을 때? 자, 미미,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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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서 저분 100% 여기 쥐어왔을 거야. 그러니까. 아, 이게 놀래켜 맛있네. 이거 계단이에요. 나에서 좋았다. 언니 진짜 최고.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해. 내가 막 써줄게. 이거 해볼까? 어, 이거 진짜 놀랜다. 아, 이렇게 얼마나 놀랬겠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머, 이것도 이것저것. 어, 어 이것저것 아이디어가 뭐 나오네 이제. 네, 다음 주 입장, 다음 주 입장. 어디가? 망했어, 망했어. 이런 이런 좀 버려. 아니야, 아니야.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잘했다. 감 잡았네. 좋다. 아, 너무 희열이 막 있더라고요. 이게 실패하다가. 울어, 울어, 울어. 예스, 예스, 예. 만족했어. 다행이다. 그죠, 이제 공합장치 힘들어 미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잘하시죠. 오, 야. 어, 칭찬까지. 어. 네? 시작했어, 언니. 네, 다음 주 입장, 다음 주 입장. 또 와, 또 와, 또 와, 또 와, 또 와. 다음 주 입장, 다음 주 입장. 다음 주 입장. 계속 뛰어, 계속. 다음 주 입장. 아, 보면 내가 진이 다 빠진다. 저때 생각이 나면서. 와, 야, 물 먹을 시간도 없구나. 그냥 와, 고생했어 하고 또 하고. 아이고.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또 들어와야 되니까. 불 감아에서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방탈출 게임이야. 월 체험이 5천만 원이라며. 해당 5천만 원 준다 그때. 맞지? 다음이 마지막 팀이에요. 어, 네. 마지막 팀. 어, 마지막. 아, 마지막 팀. 다 끌어올려, 다 끌어올려. 말이 안 나오나. 오, 아이고. 나이소. 아, 맛있다. 자연스러워 이제. 지민석사다, 지민석.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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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밀어붙여. 자, 미미야, 나와, 나와. 홍대 클럽, 홍대 클럽. 아, 이제 좀 휴식이야? 안 먹어야지. 야, 몰골이 아주 그냥, 어휴. 지금 밥상이고 지금부터. 아, 너무 뛰었더니 배가 뒤틀려.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 장경련이 몇 시간 동안 계속하더라고. 그랬겠다. 와, 이거는 아, 진짜 저 볼 패어 보인다. 나는 내가 이 정도로 뛰면 빙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사람이 이 정도로 뛰면 뭔가 들어오는 것 같은 거야.
진짜 뭔가 보이고 들리는 것 같더라고. 살짝 저승에 갔다 온 거야. 짠. 아 짠. 야 이제 한술 뜨네. 이제 한술 떠. 사약 같다. 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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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약 같다. 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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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는데? 워? 안 벗어지네? 워? 안 벗어지네? 오! 야, 더 넌이다, 더 넌! 순이의 귀신! 고생했어요, 언니. 공부를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바로 입금해진 대지? 5천! 5천만 땡겨줘. 신한 110. 부릉부릉 대행사, 오늘은 여기까지!